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관용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입이 무겁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무겁다라는 말은 말이 적거나 아는 일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다. 즉, 비밀을 잘 지킨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이 무거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는 입이 무거워 비밀을 잘 지킨다. 나입 무거워, 걱정하지 마. 이런 말들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 비밀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입이 무겁다의 표현이 사용된 대화문입니다. 제가 하늘과 민재의 대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민재야, 너 그거 알아? 지수랑 준호가 사귄대. 민재, 오, 그래? 언제부터래? 하늘, 얼마 안 됐어. 너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민재, 걱정 마. 나입 무겁잖아. 민재가 스스로를 입 무거운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서 비밀을 잘 지킬 거다라는 뜻을 하늘에게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대화입니다. 이번에는 지수와 준호의 대화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지수, 너새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어? 준호, 응, 들었어. 지수, 그 프로젝트를 누가 담당한대? 준호, 비밀이라서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지수, 나는 입 무겁잖아. 걱정 말고 말해봐. 준호, 너입 무거운 거는 알지. 그래도 조심해야 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잖아. 준호는 지수가 입이 무겁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수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네요. 자, 준호가 한말 중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거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속담입니다. 속담 한국어에 이 속담 표현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 말의 뜻을 설명드리자면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기 때문에 누구든 듣는 귀가 있어서 비밀이 지켜질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 속담을 한국 사람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입이 무겁다라는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도 있어요. 무겁다의 반대는 가볍다지요. 그래서 입이 무겁다에 반대되는 표현은 입이 가볍다 또는 입이 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표현 모두 같은 뜻이고요. 입이 무겁다라는 표현의 반대말입니다. 즉, 입이 가볍다, 입이 싸다. 라는 말은 남의 이야기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잘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비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너는 입이 가벼워, 입이 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입이 가벼운 사람 앞에서는 말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고요. 저 사람은 입이 가벼워서 비밀을 알려주면 안 돼. 라는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을 비난할 때, 넌 너무 입이 가벼워.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자, 오늘 표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이 무겁다. 라는 말은 말이 적거나 아는 일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다.
즉 비밀을 잘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한국의 관용어 또는 문법 또는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